직원분도 다음날 오셨을 때 실수는 안 한 거예요. 다른 배우를 협찬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판매를 했죠. 네. 야. 그렇죠. 그거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옷 사이즈가 딱 재벌에 들어왔는데 48, 50, 52가 들어왔는데 보통 배우들은 다 48 사이즈 있어요. 근데 시간도 내일이기 때문에 50을 가져 줄일 시간은 안 되는 거 판매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싸운 건데 그 사이즈만 없는 거죠. 아. 아니 근데 입었을 땐 좋았지만 다 끝나고 나서 네. 이렇게 혼자서 그 옷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거나 난 눈물 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신문에 다 나고 이제 어떤 이런 방송 프로에서도 어떤 옷 입으면 쫙 나오잖아요. 너무 내가 입었다라는 게 티가 나니까 어딜 못 입고 가겠는데. 맞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비키니 파티 클럽 파티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장 입고 내 옷이나 입고 가면 최초 부산 영화에서 입은 옷이 또 입었네. 맞아 맞아. 또 사실 또 그래요. 평소에 입기에는 조금 과해서 조금 과해요. 아. 또 이번에 또 사실 더 큰 영화제를 가잖아요. 아이고 맞아.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세계 3대 영화제잖아요. 네. 그래서 야 뭘 입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국 본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옷을 입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수천만 원대 톱스 오고 있어요. 이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영화제를 가게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네 브랜드 입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멋진 턱시도를 이번에 또 입고 베니스 네. 영화제에 또 참석을 할 텐데 감독님은 그런 턱시도요? 예, 저는 뭐 제가 편하게 가고 싶은데 네. 제일 이제 겁나는 게 우리 민수 씨가 절대 그럼 같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어제 그 인사동에서 뭐 하나 샀어요. 아, 인사동에서? 대량 한복? 예, 뭐 약간 저기 그 머리에 맞는 옷을 하나 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입고 갈 것 같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옷을 주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 저기 그쵸. 프라다나 뭐 루이비통 이렇게 수석 디자이너 분들을 제가 제 영화 팬들이 많더라고요. 아, 야, 거기. 예, 그리고 뭐 이태리 형제 디자이너 분도 그렇고. 이태리 형제 디자이너. 굉장히 그 메이커더라고요. 굉장히 큰.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저를 이제 미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프라다나 루이비통 이런. 네, 예, 예. 예.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예, 진짜. 설마요. 예, 그 영화 나온 그 디자이너예요. 악마는 덜 입는다.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제 영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옷은 얘기하라고 하는데 뭐 제 스타일이 아마 이게 순수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딱 봤을 때 어제 인사동에서 예 그렇게 또 지금 연락이 여러 가지 분위기에 그렇게 또 지금 연락이 안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맞는 옷을 지금 못 들으셨죠? 네. 제가 아 감독님한테 저희나 좀 얘기해 주세요. 그쪽 브랜드 네. 그러니까 감독님 조용히 지금은 연락이 안 돼. 괜찮아요. 아, 중간에 매니저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제가 명함 달라고 그러면 그쵸. 좀 제가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는 거 좀 하죠. 지면 지는 거. 이번에 진짜 옷 새 거 입으실 거예요? 좀 새 거 깨끗한 거 입으실 거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이 감독님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할 수 없이. 아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아 진짜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뭐 아니 왜냐면 영화 때문에 같이 좋은 말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근데 같은 옷을 너무 많이 같아요. 입는 거예요. 같은 옷을 너무 많이 입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저기 그 대기실에서 네. 저희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봐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서 TV를 켜시는데 그 조민수 씨하고 또 감독님하고 딱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이제 홍보차 나오신 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이 옷은 그대로 입고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옷은 예. 여기 팔이 안 잘렸고요. 여기 예. 제가 액션 하나 줬잖아요. 예. 여기 없습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예. 바이로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포인트로. 네. 아니 지금 뭐 인사동에서 구입을 그쵸? 예, 예. 걱정 마세요. 예. 아주 멋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미안했던 사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드라마 때 얘기였었어요. 드라마 촬영장인데 러브스윈 하버드를 LA에서 찍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과실이라니. 실제 과실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근데 하루 쉬는 날인데 또 외국까지 갔는데 뭐 호텔 방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다니고 놀러 다녔었어요. 이제 거기 원래 로데오에 명품 샵들도 구경을 하고 뭐 구경하는 데 돈이 안 되니까 전혀. 예예. 예. 아 그래도 이왕 왔는데 제일 좋은 매장을 또 들어가 봐야지. 화려한 여자분들 좋아하시는.